새로운 근대 교육이 눈을 뜨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교육을 넘어서기 위한 공교육의 진화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학교의 놀라운 변신, 지금부터 그 뜨거운 현장을 함께 하시죠. 완벽히 변신한 학교를 찾아 강원도 철원까지 달려갔습니다. 주라. 이곳이요. 그 춥기로 유명한 강원도 철원 상골에 있는 한 학교인데요. 이곳에 뭔가 좀 특별한 게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와 봤거든요. 뭐 책도 있고, 오 선배님, 안녕하세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반가운 얼굴은 목을라서 유명한 건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아, 저기 학생들 있거든요. 한번 물어볼게요. 그런데 학생들 입에서는 영어가 술술. 무슨 다 영어로 말하고 있어.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Hi, nice to meet you. I was the visit our school. 네? 아니, 여기, 강원도 아니잖아요. 아니, 그거 아니고, 뭐, 이렇게 계속 영어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해서 나못 알아듣겠어. 저희는 외국어 특성화 학교다 보니까, 저희는 평소에도 대화를 영어로 하는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평상시에 이렇게 영어로 대화를 한다고요? 네. 아니, 영어로 다 된단 말이에요? 네, 예, 그렇습니다. Students are wonderful. Very receptive of my lessons, and the teachers that I work with are excellent as well. 초등부의 영어 교육을 시간만에 넘나듭니다. 외국에 있는 선생님과 실시간으로 영어 회화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멀리 외국에 있는 선생님하고 강원도 철원에 필수겠습니다. 정말 신기하고요. 또 저는 이런 경험을 처음 했거든요. 처음에는 원어민을 어색했는데요. 하면 할수록 활용 영어 실력이 늘고요. 나중에 원어민이 하는 말도 한두 단어씩 듣게 돼서 정말 보람되고 좋아요. 사교육 또 학교에서 모두 해결하는 철원 고등학교. 그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1학기 때는 영어를 잘 못해서 한 60점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교육사 보충을 하면서 지금 한 80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자신감이 지금 많이 영어에 자신감이 많이 붙었어요. 3학년 150명 중 무려 50명이 서울 명문대에 진학할 정도라는데요. 소문 듣고 강원도 철원까지 유학 오는 학생들 많이 늘었다니 정말 믿음감이 나시죠? 발전하는 공교육 파이팅! 공교육 파이팅! 우리의 소망이 새로운 시작 그거라도 웃고